자랑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참 예쁘지 않나요? 쥬. 여기서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연입니다. 저는 아나운서고요. 유튜브도 하고 인플루언서 일도 하고 모델도 하는 이것저것 하는 엔잠러입니다. 촬영도 많이 하면서 사실 이제 여기저기 찍힐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한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주면서 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또 립 메이크업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찐템들과 메이크업 루틴 뭐 이것저것 풀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건 저의 파우치인데요. 이 파우치에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공개를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입술을 조금 관리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립밤을 바르시죠. 난 립밤 바르고 보습을 해줘서 관리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전에 각질 제거를 먼저 잘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립밤이나 립오일 같은 거는 보습을 잘 해주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각질 제거를 해야 장각질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바로 이 립스크럽이에요. 사실 우리 입술의 피부는 되게 얇기 때문에 이 스크럽을 할 때도 자극은 최대한 적으면서 또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제품을 잘 골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입술 피부 다 망가져요. 근데 이 러쉬의 립스크럽은 굉장히 작은 설탕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물을 살짝 묻혀서 그냥 돌돌돌돌 돌려서 사용해주면 자극도 적고 각질도 정돈되고 거기에 보습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 핑크색에 이 향이 약간 체리향이에요. 그래서 되게 달아서 드실 수도 있어요. 각질이 많이 올라온다 싶을 때는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정말 뻔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이런 거를 좀 자랑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웃는 게 예쁘려면은 치아 건강이라든지 잇몸 건강을 잘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핑크빛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치약입니다. 이 치약은 윈플렉스 치약이거든요. 근데 이 치약이 핑크빛 잇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도 추천받아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이 윈플렉스 치약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제품이어서 점점 좀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좀 센스 있게 선물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이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화사한 핑크빛 치약을 딱 두면 욕실 분위기가 뭔가 화사해지고 좀 힙해지고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 치약이 단순히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잇몸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해요. 잇몸용으로 유명한 동국제약 아시죠? 그 동국제약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훨씬 더 신뢰하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윈플렉스 치약 잇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7가지의 약효 성분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에티즘이라는 성분이 잇몸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2주를 사용했을 때 잇몸 염증 개선이 90%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 뭔가 확실히 상쾌함이 좀 오래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구취 제거에도 좋고 세균을 제거하는 그 항염 효과에도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또 보통 치약이랑 비교를 해도 엄청 큰 대용량 제품이어서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치약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생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DK샵에서 다양한 구매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입술 보습을 해줄 차례죠. 기본 입술 보습만 잘해줘도 다음에 뭐 매트한 제품을 바르든지 아니면 뭐 글로시한 제품을 바르든지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깔끔하게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이 탈리타쿰의 립밤이에요. 기본 립밤보다 훨씬 더 리치하고 보습과 이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꽤나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낮보다는 밤에 수분 손실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기 전에 거의 이제 제 손톱만큼 덜어서 듬뿍 발라줍니다. 여기 제 손톱 자국이 아주 잔뜩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립큐어 밤이라 그런지 다른 립밤보다는 그냥 한 번만 발라도 굉장히 좀 리치하게 오래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대망의 저의 립 메이크업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제 립 좀 예쁘지 않나요? 이게 저의 최애 립 조합이고 이렇게 립을 발랐을 때 항상 그 댓글에 달려요. 립 뭐냐고. 여기서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하트 퍼센트의 크리미 핑크 립 펜슬, 웨이크메이크의 핑크 미터,
그리고 AOU의 버블밤입니다. 저의 최애 조합이에요. 이 제품들은 핑크 마니아라면 진짜 한 번은 써보면 딱 좋을 제품이거든요. 제가 립펜슬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뭔가 입술을 좀 여리여리하게 핑크빛으로 톤다운을 해주고 싶을 때는 크리미 핑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입술에 올라가면 약간 핑크보다는 핑크 베이지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술을 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 크리미 핑크 사용합니다. 이게 뭔가 블러리한 듯한 느낌?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진하게 하면은 진해지니까 이 양 조절에 신경 쓰시고요. 베이스로는 오늘 이 핑크 미터를 발랐습니다. 사실 좀 진한 핑크예요. 근데 진한 핑크여서 이것도 브러쉬로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사실 이 립펜슬과 조합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오버립을 싹 그려주시고 여기 아래를 약간 브러쉬로 톡톡톡 누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촉촉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픽싱되는 거여가지고 완전 이게 문신처럼 픽싱되기 전에 예쁘게 펴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립밤답지 않게 정말 색감이 예뻐요. 이거는 발색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 게 발색이 너무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합이 굉장히 좋죠?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내 입술에 광과 또 한 번 색감을 올렸을 때 예뻐가지고 같이 바릅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립이 거짓말 안 하고 한 3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데일리. 그리고 방송할 때도 저의 최애 립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립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잇몸 건강은 어떻게 챙기는지 데일리 립 메이크업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부디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겠고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리클레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